자, 그럼 이제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이제 두 번째 꿈을 이루어갈 젊은 교수 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혜원 교수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로봇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기계공학과의 박혜원 교수입니다. 저는 미래 로봇의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지, 그리고 발전된 로봇 기술이 미래의 모빌리티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가올 미래에는 로봇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이 계속 발전하여 사람이 가진 운동 성능과 인지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로봇들이 개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먼저 로봇의 하드웨어는 유연하면서도 힘이 센 인공근육, 촉감을 갖고 온도를 감지할 수 있는 인공피부, 발전된 소재 기술로 경량화된 골격을 장착하여 로봇은 사람을 닮은 것을 뛰어넘어 사람보다 더 민첩한 운동 성능과 정확한 상황 인식 능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인공지능 및 제어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이 운동신경과 인지 능력을 초월하여 어떠한 환경에서도 복잡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발전된 미래의 로봇들은 산업 현장, 재난구호, 우주탐사, 군사 등이 극한 환경에서 사람들을 대신하여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 로봇이 모든 위험한 일을 대신할 수 있으니 산업재해율 0%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의 모빌리티 모습도 지금과는 확연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동차는 사라지고 모두가 공유하고 무인으로 작동되는 옴니퍼포즈의 카이스트램이 등장하여 세계 어느 곳이든 원하는 곳까지 교통체증 없이 사람과 물류의 이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보틱스와 AI가 접목된 가상현실 기술의 개발은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활동 공간이 제약을 없앨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리적 경계에 구애받지 않고 원격에 있는 로봇에 접속해 디지털 아바타를 통해 교육받고 사람을 만나고 휴가를 가고 과학실험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의미의 Artificial Human Mobility가 실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차원이 로보틱스를 가능하게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소재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이에 관련해서 염지현 교수님께서 예측한 미래의 소재 기술에 대한 전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소재공학과의 염지현 교수입니다. 신소재를 연구함에 있어서 앞으로 펼쳐진 미래의 50년은 나노보다 더욱 작은 스케일에서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자의 배열을 조절해서 전자의 상태를 제어하는 신소재 기술입니다. 소재 성질을 결정하는 전자들은 자전이나 공전을 하면서 특유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원자 배열에도 카이랄리티라는 방향성을 도입하면 소재가 가지고 있던 성질을 향상시키거나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성질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무게는 매우 가볍지만 물리적 성질이 매우 좋은 신소재인 카이스틸 등을 개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재는 박혜원 교수님이 개발하실 다양한 로봇들을 실제로 구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카이랄리티라는 방향성을 부여한 카이스트로닉 매터리얼은 차세대 정보연산 소재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세적으로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한 명 한 명의 개인들도 동영상들의 많은 데이터들을 생산하고 있고 또 여러 소셜 네트워크 매체들을 통해 공유하면서 데이터와 메모리의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심각한 문제는 현재 기술로는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너무 막대한 전력이 소비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를 가동하는데 화력발전소 6개가 생산하는 에너지가 필요하며 이로 인한 에너지와 환경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전자들이 회로를 물리적으로 움직이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연산하기 때문에 발열 등으로 전력이 낭비되어 에너지 효율이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스핀 웨이브를 활용한 카이스핀이 새로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카이스트의 여러 교수님들이 연구하는 스핀트로닉스가 방향성 있는 카이스트로닉 매터리얼을 통해 실제적으로 구현될 것입니다. 원자의 방향성 있는 배열로 전자의 스핀을 조절하여 초저전력 구동이 가능하고 스핀 파동이 장거리를 효율적으로 이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소재는 현재의 물리적, 전자기적 성질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환경을 비롯하여 앞으로 50년 동안 인류가 마주할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온 미래에는 AI 시대를 넘어 포스트 AI 시대가 도래할 텐데요. 신기정 교수님께서 AI가 어떻게 우리 삶을 바꿀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AI 대학원의 신기정입니다. 과거 50년간 사람은 인공지능을 교육하며 오늘날의 인공지능 시대를 열었습니다. 앞으로의 50년은 인공지능이 사람을 교육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발전하며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교수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또한 과목, 학과 등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토대로 한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여 개인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는 카이스트에서 진행 중인 AI 튜터에 대한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인류는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방대한 양의 지식을 빠른 시간 내에 습득하게 될 것이고요. 이는 더 많은 지식의 생산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선순환을 통해 인류는 기존 인류의 지적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 초인류의 시대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저는 양자 컴퓨터가 바꿀 미래에 저희 카이스트의 역할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과거 50년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았습니다. 앞으로의 50년은 양자 컴퓨팅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스며드는 퀀텀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날 것입니다. 즉, 양자 컴퓨터의 개발을 넘어서서 양자 컴퓨터의 활용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컴퓨터 시스템 분야에서 이미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저희 카이스트의 주도로 양자 컴퓨터를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 운영체제, 컴퓨터 보안, 그리고 고전 프로그램을 양자 프로그램으로 자동 번역해 줄 수 있는 컴파일러 기술이 개발되어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양자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완벽한 기상 예측, 교통 체증의 종말, 신약 개발을 통한 불치병의 극복 등 양자 컴퓨팅이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주영석 교수님, 그럼 AI의 계속된 발전으로 현실화될 미래의 생명의과학은 어떻게 바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의과학대학원에 재직 중인 주영석입니다. 앞으로 50년 후 의생명과학 분야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지금까지 의학 그리고 의생명과학은 이공계 분야와는 사뭇 다른 분야였습니다. 수학이나 물리학에서 느껴지는 이론적인 엄밀함보다는 경험과 실험 위주의 분야였는데요. 2021년 현재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생명과학자의 모습은 실험실에서 파이펫을 들고 생쥐와 실험하는 아마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희생되는 수많은 실험동물, 그 생명의 의미를 생각해보기 위해 카이스트에서도 매년 실험동물 위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매우 뜻깊은 일이기는 하지만 카이스트와 위령제, 어딘가 어색한 조합 아닌가요? 하지만 2021년 유전체 기술, 그리고 빅데이터, AI, 로봇 등 기술의 본격적인 도입으로 생명과학 분야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가속되면 앞으로 50년 뒤 의생명과학의 모습은 지금과는 매우 다를 것이며 거의 완전하게 디지털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50년 후라면 세포와 동물 그리고 인체에서 나타날 반응을 거의 정확하게 예측하는 디지털 셀, 디지털 마우스, 디지털 휴먼과 같은 디지털 트윈 시스템이 개발되어 현재의 세포 실험, 동물 실험, 그리고 임상 시험을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의생명과학은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만 하면 디지털 세상에서 빠르게 계산되는 그러한 학문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의생명과학자는 디지털 데이터를 다루며 연구하는 사람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2071년 미래의 의생명과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에게는 생쥐실험하던 시절이 마치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처럼 아득하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카이스트는 이러한 의생명과학의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의생명과학의 디지털화는 인류의 생활사를 완전히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흔히 인생은 생, 로, 병, 사라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노와 병의 비중은 매우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개인별 유전체 정보와 혁신적으로 발전한 조기 진단, 그리고 맞춤 처방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의료 시스템이 마련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매우 문제가 되고 있는 암은 초기에 진단되고 그렇게 진단된 초기 암마저도 효과적으로 치료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암 말기 환자는 찾아보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현재 카이스트의 여러 실험실에서 시도되고 있는 항노화 그리고 역노화 연구가 계속 발전하면 인간의 수명 내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카이스트가 실현할 미래 100년의 모습을 로봇공학, 신소재, AI 그리고 생명과학을 통해서 만나보셨습니다. 인류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카이스트의 앞으로의 100년에 더욱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